신대건 선수의 1세트 첫 공격입니다. 신대근 선수 당점이 뒤돌리기 당점이에요. 어허, 네. 네, 뒤돌리기 선택을 했는데요. 자, 회전량이 좀 많이 걸려 있는데 쭉쭉 뻗어주나요? 자, 점점 짧아지면서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첫공 이렇게 과감하게 뒤돌려치기 5 쿠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빨간 공이었던 일목적구의 진행도 사실 굉장히 좀 위험했었는데, 네. 자, 뭐 키스 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득점까지 네, 그리고 연결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배치.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좋은 출발하고 있는 신대건 선수죠? 지금 이 옆돌리기 굉장히 까다로웠죠. 네. 회전량을 맞춰주기가 정말 불편했던 배치였는데, 그것도 이제 득점이 또 좋은 쪽으로 지금 완성이 되면서 신대건 선수가 조금 더 네. 지금 점수를 쌓아줄 수 있는 찬스예요. 네, 다음 배치도 괜찮게 나왔고요.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연속 3점. 자, 신대건 선수 출발도 괜찮고 지금 득점이 되는 템포가 우선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좀 빠르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평균 득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조재호 선수와 신대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대건 선수로서는 사실 공격력이 한번 매 세트마다 터져줘야만 조재호 선수를 좀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네. 출발이 아주 네, 좋습니다. 1이닝부터 쏟아붓고 있습니다. 연속 4점.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 생활 입문을 먼저 했던 건 신대건 선수고요. 조재호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인데 두 선수 경력이 정말 많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수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선수 다 사실 조재호 선수도 많은 나이는 아닌데도 선수 경력이 지금 뭐 20년이 네. 넘었으니까 그럼 두 선수 모두 백창용 해설위원과 비슷하게 활동을 그렇습니다. 네. 했군요. 같은 거의 시기에 활동을 네. 했고요. 신대건 선수가 더 먼저, 저보다는 더 네. 먼저 시작을 했었죠. 자, 뱅크샷으로 첫 공. 의도했던 대로는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쪽에 있는 하얀 공을 노렸는데 네. 지금 각도가 조금 더 생기면서 뒤쪽에 있는 또 빨간 공이 맞았고요. 빨간 공이 또 두껍게 맞았는데 네. 절묘하게 하얀 공 쪽으로 또 키스를 해줬네요. 첫 되돌리는 샷. 득점 뱅크샷 네. 나왔고 또 점수 이어갑니다. 아, 신대건 선수가 4점을 잘 만들었는데 조재호 선수가 바로 이렇게 쫓아갑니다. 조재호 선수도 사실 지금 뭐 앞뒤 가릴 사항이 없죠. 무조건 그렇죠. 지금 공격이 꼭 들어가야 되는 네. 순간인데 그만큼 위기의 순간에 이제 또 어떻게 해결을 네. 해낼지. 아, 네. 어구, 예, 절묘하게 코너로 빠졌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 마무리 월드 챔피언십은 꼭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에 월드 챔피언십에 사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딱 참여 직전에, 네, 사실 안 좋은 상황이 전해지면서 네. 조재호 선수가 사실 불참을 했죠. 네, 코로나에 걸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를 날려보냈었죠. 시즌 내내 기다렸던 이 가장 큰 네. 대회를 지난 시즌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네. 참 아쉬운 마음이 컸을 텐데, 이번에는 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랭킹 1위로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첫 경기를 패하고 지금 아주 어려운 조재호 선수. 오늘 같은 경우 조재호 선수는 사실 부담감을 완벽하게 털어낸 상태에서 네.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조재호 선수도 지금 템포를 조금 빨리 가져가고 있죠. 네, 감각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발부터 네. 지금 딱 우선 빠르게 선택을 하고 네, 굉장히 몰입을 하려고 지금 조재호 선수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역돌리기로 연속 득점. 이제 조재호 선수가 앞서갑니다. 자, 하얀 공 키스 완벽하게 다 피하고 네, 네, 좋습니다. 연속 3점. 아직까지 뭐 두 선수 다 지금 뭐 위기 상황은 아직 뭐 보이고 있지 않은 세트 초반이다 보니까 우선 공격에 지금 치중을 잘 해주고 있는데 조재호 선수 괜찮아 보이네요. 네. 아, 얇게 네. 들어갑니다. 조재호 선수가 좀 안 풀리는 날은 옆돌리기가 좀 안 되는데 오늘은 괜찮아 보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네. 두께 공략으로 득점을 해줬고요. 네, 섬세한 샷까지 득점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아주 좁은 각이죠. 지금도 감각적인 샷이 나와야 되는데 잘 내려가죠. 아. 네, 조재호 선수 바로 하이런 기록합니다. 아, 분위기가 좋은데요. 조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경기 승리를 해주면 좋지만 그 승리에 또 아주 좋은 경기력이 좀 뒷받침이 좀 돼줘야 돼요. 네. 이번에는 투쿠샷. 네. 다섯 점까지 추가하면서 8대 4. 바운드 시도였는데 바운드가 너무 일찌감치 크게 만들어졌죠. 네. 뒤쪽으로 조금 너무 얇은 두께 출발이다 보니까 원쿠션 다음에 너무나 크게 바로 투쿠션이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빠르게 큐볼 진행을 시켰고요. 오, 마지막에 네. 짧아지네요. 연속 공타 기록합니다. 빗겨치기로 대회전 각도 시켜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코너 쪽으로 너무나도 짧게 들어가는 신대건 선수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운 지금 뭐 지나쳐가는 상황이 됐고 네,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또 한 점 추가하는 조재호. 두 선수가 지금 뭐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우선 실수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네. 실수가 적은 선수가 지금 세트를 좀 빨리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 지금 조금 짧지 않나요? 네, 아하. 짧게 놓칩니다. 9대 4. 템포가 빠른 선수들의 단점이 지금 같은 경우죠. 네. 감각적으로 딱 각도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팔의 감각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신대건 선수. 원백 걸어치기로.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 오. 길게. 네. 아하, 연속해서 공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도가 만들어졌던 모습으로 봐서는 충분히 회전량 전달이 될 걸로 봐야 했는데 네.
3 쿠션 이후에 굉장히 긴 쪽으로 그렇죠. 지금 내려오는. 앞선 조재호 선수의 그 비껴치기는 또 회전량이 많이 전달이 됐거든요. 자, 각도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 네,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키스. 네. 조재호 선수도 공타로 물러납니다. 조재호 선수가 사실 예민한 공격을 조금 많이 해요. 네. 이렇게 조금만 흐트러져도 사실 지금처럼 득점이 아예 안 되는 코스들이 좀 있는데 이럴 때 확실하게 조금만 더 예비 스트로크를 해주고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져준다면 좀 더 집중력도 높아지죠. 자, 이게 섬세하게. 키스가 걸려있는데 키스 처리하면서 득점 네. 만들어집니다. 각도를 맞춰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지금 뭐 거의 교차가 되면서 네. 네, 득점이 됐죠. 오랜만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4점 차. 빨간 공 처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빨간 공이 왔다 갔다 횡단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걸리고 마네요. 네.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옆돌리기로 공략을 하는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다 알고 있지만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줘야만 완벽한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또 옆돌리기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패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조재호 선수의 옆돌리기 이번에는 네.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은 평균 득점으로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었던 쿠션에 좀 근접해 있었던 일목적구였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너무 빠르게 되면 휘어지는 각도가 커지고요. 네. 조재호 선수가 잘 해결해주고 이번 옆돌리기도 네, 상당히 괜찮죠. 자, 지금 옆돌리기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속 2점. 자, 조금 일찌감치 휘어지면서 지금 약간 짧아질 수도 있었어요. 네. 마지막에 그래도 살짝 걸쳐주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하얀 공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끌지 않고 시도하는 네. 자 선택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빨간 공은 또 키스가 신경이 쓰였는데요. 네. 오늘 옆돌리기도 괜찮은데 조재호 선수 특히나 지금 이 뒤돌리기 뭔가 조절을 해내야 되는 뒤돌리기에서 네. 상당히 좋은 득점들 연결이 잘 되고 있네요. 뭔가 예민한 지금 그냥 평범하게 맞춰내는 시도가 네. 아니고 각도 영상을 꼭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더블 쿠션도 네. 네. 마지막에는 살짝 넘어가는 조금 내려오는 각도가 약간 크게 만들어진 거죠. 네. 원에서 투로 내려올 때 조금 아래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석점을 추가하면서 12대 5, 7점 차를 만든 조재호 선수입니다. 두꺼운 두께, 바운드죠? 네. 자, 키스가 도움이. 네. 신대건 선수가 초구 이닝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네. 그 뒤로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바로 붙어서 3점을 먼저 해냈던 게 우선 주요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재호 선수의 타이밍이 네. 좋네요. 잘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도 대회전이 아닌 아주
아주 좁은 각으로 더블 쿠션 시도인데, 아, 뭐 내공의 움직임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네. 득점이 됐습니다. 1세트 2점 남아있는 조재호. 자, 빨간 공을 살짝 끌어주면서, 그렇죠, 옆돌리기. 자, 짧은 각이, 이게 짧아져야 돼요. 네. 네. 자, 조재호 선수 이제 마지막 한정, 세트 포인트입니다. 조재호 선수의 표정에서는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몰입이 된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네 여기서 모습은 끌어서, 네. 굉장히 좋죠. 와 지금 끌어서 네. 회전 있어요. 들어가네요. 네. 네 조재호 선수가 6이닝에 1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대결에서 0.8대 평균 득점이 나왔었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네, 지금 마지막 득점은 네. 와, 빗겨치기를 하기에도 뭔가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이렇게 키스를 빼내고 조재호 선수다운 또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마무리까지 해줬네요. 네, 자 완벽하게 조재호 선수가 1세트 제압을 했습니다. 15-5로 가져가면서 1세트를 먼저 따내게 됐고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